그럼 슈슈. 아, 저 주문하고 찾으러 갈 건데요. 예, 허니콤보 한 마리랑요. 감사합니다. 네. 어, 왜 이렇게 항상 그거 하지? 부끄부끄. 얼굴에 혼자 빨개져. 햅킴. 사실 네 발로 보행하고 있었다. 주문한 거 지금 찾으러 가는 길이에요. 다다. 자, 눌러. 응. 잘했어. 아, 주문한 거 찾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소리 지르면 더 때리니까 좀 야해. 아, 진짜. 언제 끝나, 그 사춘기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머싱. 이게 진짜 얼마 만에 먹는, 아, 교촌, 교촌. 저는 다리, 다리부터예요. 아, 아니야. 이거 먼저. 역시 이 맛. 언니는 떠먹지 않고 레드소스를. 아, 맞다. 이번에 진짜 내가 벼르고 벼렀네. 치킨무에다가 후추 뿌려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제가 맨날 까먹었어요. 아, 이게 어떤 맛인 건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일단 뿌려놓고 여기도 뿌려. 후추 러버. 매력있어, 매력있어. 아, 이거 김 다 빠졌네. 아, 밤 공기도 너무 좋고. 밤 공기에 집착하는 사람. 닭봉 가자, 닭봉. 달고나를 느꼈어요. 여기서 왜 달고나가 느껴지는 거지? 내가 너무 오랜만에 먹었나봐.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 맛있대요. 너무 맛있을 때는 자꾸 고개가 그냥 자동차 위에 강아지 마냥 맛있긴 맛있는데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을 때 맛있을 때는 그래도 말은 나온단 말이죠. 아, 맛있다. 아, 맛있어. 근데 이렇게 무화지경, 먹화지경 될 때는 말이 안 나. 그냥 내가 이제 뭐 먹을 차례더라. 윙. 윙을 먹을 차례야. 거의 뭐 그냥 설탕물 같아요. 오늘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동글뱅이마저 사랑스러워. 먹다 보면 항상 얘만 남거든요. 맛은 있어요. 치킨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막 또 속에서 식탐이 발동해가지고 이거를 다 먹고 뿌링클을 또 먹으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오! 오! 괜찮아. 어휴, 지금 밖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유, 오늘 바지 처음 꺼내 입은 건데. 에이. 깔끔했어. 아닌데? 나를 능욕해? 아, 요번 튀김 또 미쳤네. 바삭함이 또 아주 그냥 살아있어, 살아있어. 라이브야, 완전. 사람이 행복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제가 집에 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감안하여 이 손님한테는 좀 더 바삭하게 튀겨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주신 것만 같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세상은 내 중심을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잠깐. 내 닭구 책상에 왔을 때는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고. 흘리지만 않으면 돼. 아, 안 흘려. 절대 안 흘려. 아니,
아니. 먹어. 자, 앞접시. 이게 제일 좋아. 어. 정말 부동의 1위다. 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아니, 화면에서는 무슨 그냥 눕기 따서 붙여놓은 것 같아. 그렇게 합성 아니야. 오,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까박거리네. 난 이거. 나는 이거. 엄청 큰 거. 비교해봐. 큰 거. 아니. 마지막 선택은 이걸로. 새로운 거. 돌아가는 동안 이거 먼저. 저는 이거. 큰 거. 백종원 아저씨 얼굴 바뀌어. 이거 뭐 300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거 큰 거 드시지. 아유, 남으면 나라도 먹게. 안타깝구만. 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는 처음부터 맛있어가지고. 몇 개 있는지 지금 해? 지금 해? 나 노을 그래? 나 그냥 아이고 짠 맥주 페스티벌 맨날 뭐야? 진짜 맥주 페스티벌 그때가 떠올라. 맛있다. 맛있다 맥주. 어 괜히 한 입 더 드실? 아니야. 웬일로 먹나 했네. 한 입 더 가면 이거 다 없어지잖아. 그렇다. 그렇다. 저 녀석이 아니야. 눈치 나봐요. 들렸어? 아, 오늘의 기대작입니다. 유망주. 됐어. 맛있겠다. 아, 여기 그거 귀여운 거 있던데? 여기 있다. 어, 이거. 너구리. 그, 나 이거. 잠깐. 아, 이거 죽여. 그치. 안주. 되게 맛있어. 진짜? 어, 대박이야. 애도 맛있어. 매콤해. 딱 짬뽕우리다. 나.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우동면에다 참치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맞아요? 맛있어. 먹어보자. 안주로 너무 좋다. 딱이네. 짭조름하면서 아주. 맛있다. 면이 아주 탱글탱글. 탄수토랑이 면을 잘 뽑네. 면 장인이야? 면수토랑. 아, 확 올라오네. 아, 진짜? 아, 매워요. 아, 매운 게? 그거 어. 맞아. 아, 이거 너무 세. 그럼 바꾸자. 아니, 맥주. 가졌다. 맛있는데 비싸. 아, 그, 어, 맞아. 참치가 거의 그 한 마리 잡을 정도로 딱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그 갈치 발라놓은 것처럼. 어, 맵다 맵다. 네, 뽀샵했어. 면도 뽀샵이래. 근데 이거 굳이 자리 안 바꿔도 되는데 철저하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아이고. 20원어치. 그러니까. 이제 더듬이 잘라줘야 되겠다. 아, 사실 알면서도 잘 못 넘기겠어. 조금이라도 잘해야 된다고. 아, 이 V라인 자존심. 그러니까 얘가 경계, 쉐딩을 쳐주는 거 있잖아. 그렇지만 얘가 경계가 아. 있고 없고가 얼굴 크기가 다르다고. 길러서 묶어. 코로 묶는다. 얼굴 이만 해줘. 이상할래 얼굴 작아질래. 둘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어, 그... 아, 되게 맵네. 아, 저 어저께 꿈에서 뭐 이렇게 막 뭘 꺼내다가 딱 꺼냈는데 벌레인 줄 알고 꿈에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으악 했는데 실제로 뭐가 우당탕탕 소리가 난 거예요. 잠이 깼는데 보니까 이제 침대 옆에 핸드폰을 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팍 친 거죠. 그래서 핸드폰 떨어지고 나 너무 내가 너무 웃겼어. 근데 어떻게 되게 잘 자네? 아니 나도 그때 깼다가 바로 잤지. 내가 그거 떨어지자마자 계속 눈 보고 있었는데 떨어지자마자 내가 진짜로 떨어지지마 진짜로 아니 내가 떨어져서 오빠를 봤는데 서로 안 마주쳤네? 아 무서워 네가 더 무서워. 아 그리고 저 며칠 전에 또 발이 있으면 발 이거 안쪽 있잖아요 푹 들어간데 거기 멍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때렸니? 내가? 아 맛있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일상에서 지친 당신에게 노을 빛으로 빛나는 한 잔의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나 방금 이 목소리로 살아주면 안 돼? 오빠 맞추면 도심 속 해외 수포로 유명한 서울숲의 여유를 담았습니다. 코끝에서 은은한 기분 좋은 솔잎향을 들으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주세요. 아 이게 더 좋아. 고마워. 아 역시 눈물 감자. 무슨 먹방 투어가는 사람 같아. 오늘 아무리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이걸 안 먹고 끝내면은 끝낼 수 없어.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허하지? 저 지금 탄수화물 맛집에 왔어요. 단맛 그게 아니야. 여기가 탄수화물 맛집. 유니오리드 이거 속았지? 이거 이걸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또 빠질 수 없지. 또 하나 남았으니까 가자 데려가자. 이걸 했다 이거지? 그치 쿠폰의 세계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도 늘 어렵더라고. 공부를 해야 돼. 해와도 이래. 일단 닦아. 닦아야겠다. 저도 한 입씩 돌아먹는 코발. 이거 소세지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연유빵 좋아하는 거, 이거 초코빵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뭐지? 이거 고로케예요. 잡채 고로케인가? 네. 제일 먼저 이거 연유빵 촉촉. 이거는 어떤 애 될지 모르겠다. 파리망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유빵이에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다. 하나 더. 이 연유빵은 아래가 아주 그냥 제대로예요. 맛있어? 응. 너의 날개를 펼치자. 먹날개. 응. 먹인. 매빙 먹고 싶잖아. 뭐야 얘. 아, 다음은 이거. 맛있어. 엄청나요 이거. 맛있어요. 건강하고. 네, 이제 초코. 아, 이쪽은, 이쪽은 초코를 안 발라줬어.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는 안 발라줘가지고, 여기는 코팅돼 있고. 에휴, 초코 담그는 김에 더 푹 담그시지. 오, 바로 한 입. 맛있다. 잡채 밥 같아. 밥 맛 없어? 어? 뭐 반응이 뭐 이래? 나 이제 소세지야. 불안한 눈빛을 봤어. 제가 또 파리바게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인 소세지 빵이에요. 이 소세지 빵. 빵 자체가 부드럽고 소세지가 아주 맛있어요. 소세지 먼저 먹고. 이 소세지랑 이 빵을 먹어야겠다. 나 이거 해줄게. 빨리 먹어. 고마워.
멋지한 바다. 찐 감동이다. 아, 소세지만 먹었었으니까 이번엔 다시 빵이랑 같이. 이럴 때 좋아요. 먹고 싶은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골랐는데 조합이 좋을 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러워서 놀라울 정도야. 우리 만난 적 있니? 원래는 뚜레뚜레로 가려고 했는데 아, 이 근처에 또 뚜레뚜레가 없더라고요. 아, 사실 또 여기 뭐 맛있는 빵집이 있을 것 같기도 했는데 아, 조사를 못했습니다. 네, 유일하게 그렇게만 먹을 줄 알아서. 그래, 그냥 이걸로. 그거야? 오늘은 이게 제일 먹고 싶었나? 이걸 제일 좋아해? 그런 건 아니야. 다 좋아해. 어. 아, 짠하다. 맛있을 텐데, 오빠한테? 어, 괜찮아. 짧게 먹고, 에피타이저로 먹은 거기 때문에, 이제 본식 먹으러 갈 거예요. 이제 본식을 먹으러 갈 건데, 자, 이제 눈을 감아. 눈을 감고, 자, 여기는 제주도야. 제주도고, 감고 있어? 아, 나처럼 꼭 감아야 돼. 느껴, 느껴. 우리 제주도에 왔어. 지금 밤 비행기로 왔는데 이제 첫끼를 먹으러 가는 거야. 뜨끈한 게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가는 거야. 됐어? 이제 먹고 싶어졌어? 가자. 하루방도 있다고, 하루방. 돌 하루방. 먹던 거 먹자. 그래, 늘 먹던 거. 어, 해장 칵테일. 늘 먹던 거래. 나 말하고 올게. 왜 이렇게 봤어? 아, 여기 빨리 또 눈을 감아. 아, 네, 또 감아. 여기 여기 만져봐. 여기 제주도.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지지. 아, 여긴 제주도야. 안녕 제주. 제가 그 제주도에서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나는 저는 거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여기 있다는 것도 놀랐는데 지금. 엄청 많아요. 어, 지대로. 내 집에.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놀이가 아니라고. 깡두기 먼저. 시식. 그래. 이걸로. 나 짠 불이. 아, 죄송합니다. 너 바로 봐봐. 한 입 먹어야 돼. 맛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해장국이 나왔어요. 해장국. 여기 당면도 있다. 당면도 있고 그다음에 파, 아 선지는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양념장 고기. 고기 고기. 여기가. 예. 과연 그 맛이 똑같이 나는지 궁금하다. 뜨거우니까 어. 더 조심해야 돼. 알았어. 막 갑자기 이럴 것 같아서 뜨거우니까 막 먹어. 이걸 먹으러 내가 여기 왔지. 빵은 페이크다. 밥 한번 먹고. 아우 맛있다. 맛있다. 개운하다. 아, 이 사람 해장국 드실지 모르네. 아. 당면 맛이다. 아 맞다.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 여기 당면을 또 밥 위에다 올려서. 나 또 되게 융통성 없게 당면 얘기해서 당면만 먹고 있었어. 입력 오류 났잖아. 다음 단계 먹어. 알았어.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어. 원래 이거 꼬치 넣으려고 했는데 얼큰해요 이게. 꼬꼬 먹어. 내 꼬 보지 마. 알았어. 똑같은 거지. 걔도 더 그 맛이야. 똑같아? 기억이 안 나. 아,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해장국이 빨갛다는 거. 다 빨간가? 걸렸어. 살기 진짜 걸렸어. 천천히 잘 봐봐. 목에 걸리면 끝나니까. 난리 나는 거야. 콧구멍으로 나오는 밥 먹는데.
제주도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걸 아침으로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녁으로 먹으니까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완전 초 부은 얼굴로 눈도 안 떠지는 상태에서 이걸 먹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귀여우다. 눈뜨기가 힘든. 그래. 원래 여행 가면 늦게까지 먹고 자니까. 그치. 안녕하세요. 네. 아, 당겨, 당겨. 당겨, 당겨. 아주 든든하구만. 이대로 제주도. 숙소로 가자. 아. 우리 숙소. 눈 감고 가자 또. 근데 숙소는 포천에 있어. 눈 안 감아도 돼. 숙소는 포천이야. 아. 무박 2일 제주도.